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아, 오늘은 두릅 산행인데, 두릅은 두릅이지만, 개두릅을 따려고 왔습니다. 어제 산에서 한 가지를 보았는데, 정말 실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강 자리로 오늘은 마음 먹고 개두릅만 채취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곧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산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란 개두릅을 만났습니다. 즉, 엄나무순이죠. 자, 올해는 그래도 날씨가 아주 좋아서 그런지 꼭대기에 있는 엄나무순도 아주 보기 좋게 먹기 좋게 자랐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요? 아, 엄나무순이 이렇게 활짝들 피었습니다. 하지만 엄나무순 채취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될 점. 이 맛있는 개두릅만 보고 얼른 잡았다가는 낭패를 본다는 거. 이 가시 장갑을 안 만꼈어도 뚫고서 살속으로 파고들면 어마무시하게 아프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 앞에도 또 있네요. 이제부터 시작이니 잠시 카메라는 또 접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올해 이 취나무를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하지만 오늘은 취는 패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개두릅을 따라왔잖아요. 여러분께 이 모습을 보여드리며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합니다. 아, 오늘 정말 이상한 현상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해마다 오던 곳인데, 자, 보세요. 엄나무가 모두 이렇게 고사했습니다. 이 엄나무도 수명이 상당히 길은 것인데, 이보세요. 가느다란 거, 조금 굵은 거 모두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에 새싹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벌레들이. 이것을 보면은 아마 벌레들이 이 엄나무를 모두 갉아먹고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모두 이게 엄나무 군락지인데, 죽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해충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아요. 야, 참 안타깝습니다. 저 멀리 저 옆에 있는 것도 대부분이 모두 다 고사했습니다. 야, 이거. 자, 보세요. 죽은 지 이거는 꽤나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죽은 것들이 있고, 이건 아주 그 전부터 일찌감치 죽은 것입니다. 야, 이거 오늘 작전상 많은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밑에서 이렇게 엄나무 새순이 솟아난다는 것은 자연의 복원력이 아닐까 싶어요. 자, 보세요. 씨앗에서 나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느다란 줄기에서 솟아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엄나무의 자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전부 이렇게 엄나무 새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것은 아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사내의 자태를 갖고 있는 듯해서 여러분께 한번 또 보여드리면서 올해도 심 산행하시는 분들 좋은 심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자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정말 희한합니다. 모두 이 갉아먹는 벌레들이 엄나무를 죽였어요. 전부 고사했습니다. 자, 보세요. 전부 이렇게 고사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늘고 굵고 할것 없이 모두 이렇게 벌레 구멍들이 있습니다.
소간에서 벌레들이 이 엄나무를 이렇게 갉아먹으니까는 모두 죽었어요. 야, 참 희한합니다. 자, 모두 이렇게 전부 병들고 해충들이 갉아먹어서 완전히 고사했습니다. 저 우에도 싹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싹이 나온 것도 겨우 나왔는데 오갈이 들었습니다. 저희 새끼손가락 한마디만한 새싹만 이렇게 겨우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살아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자리를 이동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자, 이 장면이 모두 엄나무가 벌레로 인해서 죽은 장면입니다. 아주 처참한 장면이 지금 여러분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풍토병이 아닌 벌레로 인해서 이렇게 이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겨우 살아있다는 것도 이렇게 정말 아주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돌틈에 용담가의 꽃인 구슬봉이가 올해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돌틈에서 예쁘게 자리를 잡고서 선보이고 있는지 정말 너무 앙증맞고 예쁩니다. 야, 고사리가 이제 막 이렇게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고사리 마른 싹대만 보이면은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고사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와, 여기저기 마구마구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사리 손맛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사리도 원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초로 분류는 돼 있어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봄만 되면은 가장 먼저 손쉽게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 바로 이 고사리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토실토실한 고사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또 잠시 손맛을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참, 이 고사리를 채취할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풀숲 가까이 손을 대기 때문에 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 고사리를 따다가 지금 발견한 이 불독사입니다. 싹 하고 몸을 움츠리고 있죠? 이야, 이놈 봐라. 자, 불독사의 모습입니다. 싹 아주 움직이고 경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사리 딸 때도 이런 놈들이 햇볕을 쬐으려고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야, 잔대가 나왔습니다. 잔대. 싹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잔대. 일명 딱주라고 그러죠. 잔대도 구경하고 또 다음 자락으로 이동해 보면서 이렇게 마른 가지가 있으니까는 특히 산불 조심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이것도 잔대입니다. 자, 보세요. 방금 전에 보았던 잔대하고는 싹대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도 두 개씩, 여기도 두 개씩 모두 잔대입니다. 와, 오늘도 역시 두릅다느라고 바쁜 발걸음이지만 잠시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지 밑면을 보세요. 확실히 썩었죠? 단년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썩었다는 사실. 윗면만 보고 이 버섯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된다는 사실. 밑에 검은 반점은 모두 곰팡입니다. 자, 이 작은 건 아주 연약해서 새카맣게 됐죠? 자, 그럼 또 다음 자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릿해서 보일 것도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먹을 만큼 손맛은 보고 이렇게 돌아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